하여튼 여러분들 구분 화살 이제 바로 패야 돼요. 알았죠? 내가 허경영의 엑소더스가 오고 있다 이 말을 힌트 주면 벌써 눈치채야 돼. 내가 시시한 거 한 개씩 한 개씩 내놓죠? 네. 불로유 내놨지? 네. 불로유 이거 내놨죠? 그죠? 네. 잘 봐. 이 불로유는 단백질이 밑으로 내려갔지? 네. 이 불로유는 반대로 단백질이 올라가고 밑에가 맹물이야. 네. 맞나? 맞나? 그 뭐가 있구나. 맞죠? 맹물이지? 단백질이 위에 있어. 이 불로유는 단백질이 위에 있나? 밑에. 우유 회사가 달라. 알겠죠? 단백질이 떠는 회사가 있고 단백질이 가라앉는 회사가 있어. 똑같이 위에다 갖다 부었어. 맞아요. 이동한 거죠? 이동한 거는 빨리 분류돼. 이동 안 하고 놔두면은 수천억 년 놔둬도 이대로 있는데 약간의 변화는 오더라도 수천억 년 돼도 먹어도 돼, 먹으면서 약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좋죠? 내가 뭐 먹어라 마라 이런 말을 안 해.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라 이거지. 알겠죠? 이렇게 올겨 부은 거는 이렇게 돼버리죠.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? 위로 올라가는 거 있죠? 그죠? 내려오는 것도 있지? 이런 거는 위로 올라갔죠? 위로 올라갔지? 깨끗하게 올라가 있죠? 내려 올라가 있고 또 내려온 것도 있어요. 내려온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돼 있어. 하여튼 내가 여기 있는 거 내가 많이 갖다 먹기도 해. 좋은 거 내가 갖다 먹어. 알겠죠? 진열해야 될 건 우선은 나도 봐서 나는 뭐 하기가 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딱 봐서 쓸만한 걸 갖다 내가 먹어버려. 도둑질인가? 아니죠. 이걸 갖다 먹으면 이 우유가 엑소더스 된 거야. 맞아 맞아. 여기 있으면 뭐래. 내한테 와야 그게 이제 성공한 거지. 응?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